안녕하십니까. 엑소호스트입니다.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급박한 소식이 들려와가지고요.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남미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속 세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쉬운 세 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거기서도 또 지진이 6.0이 났더라고요. 굉장히 그 바누아투 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환태평양 조산대 인도네시아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새벽에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파피아뉴기니 6.0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 죄송합니다. 2월 13일날 오늘 저기 시간이 7.1이 아까 보니까 7.0이었는데 지금 7.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방송에도 보니까 지금 7.1로 방송, 기상청에서는, 일본 기상청에서는 7.1로 지금 노티스 했거든요. 근데 이제 7.0으로 해가지고, 자, 인포메이션이 노티스 됐다가 지금 7.1 다시 바뀌었습니다. 7.1이 지금 11시 07분, 11시 07분 50초. 그 다음에 4.9가 11시 36분 42초. 그다음에 5.3이 11시 51분 42초. 이렇게 연속 3번 지진이 후쿠시마 남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발생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번 연속으로 지진이, 큰 지진이 7.1, 4.9, 5.3. 7.0에서 바뀌었습니다. 7.1로요. 지금 현재 7.1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남미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1월 10일에도 3시 38분 19초에 4.5의 남미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2월 13일 날또 한번 발생이 됐는데, 그게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이래서 총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58번 지진이 난 것입니다. 후쿠시마는 일본 도호쿠 지방의 한 현이고요. 일본 혼슈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180만 명입니다. 현재 도호쿠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월 13일 날 오늘 저 후쿠시마에 세 번의 지진이 났고, 이 공동주택에 화재 신고가 발생을 했고요. 곳곳에서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도쿄까지 흔들거리면서 충격이 있고요. 83만 가구가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신간센과 JR 노선의 일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교민분들하고 저기 그 유학생분들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가지고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항상 지진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탁자 밑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머리 부상 꼭 저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항상 그 자제분들하고 미리 노티스를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상호 간에. 그제 방송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나올 테니까요. 한번 저기 방송 아제꼭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지진 관련된 그런 저기 대피 요령 꼭 보셔야 됩니다. 이세 번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2월 13일 후쿠시마에 세번 지진이 있었고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점검 중이 있으며, 일본 정부 총리 관저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재 상황 파악 중이고, NHK를 비롯한 정규 방송이 중단이 됐고, 지진 방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선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침착하게 일본 기상청의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본 총리 관저에서도 지금 관련된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NHK라든지 기상청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보시고,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유튜브의 기상 뉴스 지진 방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유튜브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어디서라는 뉴스는 계속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